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 1. 숙보. 덥다고 에어컨 불가동. 여름 감기 걸려요. 기관지 마르고 면역력 떨어진다. 안녕하세요. 2014년 수아입니다. 10년 전으로 역행했네요. 축구처럼.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남규리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덥다고 에어컨 풀가동 여름 감기 걸려요. 기관지 마르고 면역력 떨어진다 였습니다. 아,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을 오래 자주 트는데 그러다가 여름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상이라고 하면 뭐 손바닥, 발바닥,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수족구병, 발열, 인후통, 결막염 이런 것들.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환기가 안 되고 뜨거운 외부 온도랑 또 차갑고 건조한 실내 공기 때문에 기관지가 마르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름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덥다고 너무 에어컨을 빵빵하게 계속 틀어놓고만 계시지 마시고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를 5도 정도. 예. 말은 이렇게 보는데 저도 한 10도 차이 막 이렇게 있을 때도 많고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환기는 진짜 자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솔로니까 옆에서 케어해 줄 사람도 없고 서러우시잖아요. 아프지 마시고 온도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 쇼 하는 날입니다. 재란자매가 약 3개월 만에 편의점 정산도 하고 퀴즈도 풀러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오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채팅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선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나영호님, 패디, 저는 나이 셈법이 바뀌어서 20대를 길게 보냈는데요. 이제 드디어 30살이 됐네요. 축하나 위로 좀 해주세요. 30대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 있을까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생일. 한 94년생이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으로 서른이 되신 거겠죠? 30대는 20대보다 이제 체감 길이가 한 반 정도도 안 되거든요. 40대가 되면 그거보다 또 반으로 가고. 계속 이제 짧아집니다. 시간이. 금방 가니까 뭘 좀 많이 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는 테마들을 자주자주 바꿔야지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돌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예, 30대 후반이 돼 있으실 거예요. 자, 임플란트 조심하라고 하신 분들 있고. 8613님, 배디는 청소년기에 잘 씻었나요? 저희 딸은 이 무더위에 아침 저녁으로 샤워실에서 뜨끈뜨끈한 물로 샤워를 1시간씩 한답니다. 이 아이가 나오면 무슨 수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인들은 안 씻는 것보다 낫다는데 그런 거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뭐 저는 잘 씻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물 잘 나오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뭐 그렇다고 샤워실에서 오래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순식간에 남자들은 씻기 때문에 뭐 아침이랑 저녁 한 번씩 그렇죠. 예. 수육을 굳이 쓴 건 저에 대한 뭐 그런 얘기 아니죠? 예. 자, 정용경님, 집에 아이스크림 귀신이 있어요. 30개씩 사다 놔도 일주일이면 없어져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싸긴 한데 배달 오면서 녹을까 봐 못 시키고 있어요. 어쩔까요? 그냥 시켜볼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뭐 다 그 얼음팩 해가지고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원래 아이스크림은 남겨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두 분 마이크 테스트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인입니다. 예인이에요. 카르밀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르밀라입니다. 오빠. 카르밀라 아니고 카르밀라? 네. 카르밀라. 계란이 왔어요. 오빠, 오빠 그거 못 보시겠네요. 카르밀라. 갔다 와서 봐야지. 빨리 갔다 와서. 근데 지금 일주일 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해. 왜? 막 다 까먹은 것 같고 그래요. 어, 실제로 까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아, 지연님 봤어요. 어, 진짜? 진짜 잘해요. 아, 아닙니다. 연습포 하나 해도 돼요? 까르밀라. 너는 누군데? 내 물건에 손을 대니?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 저는 맨 처음에 예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 목소리가 저 안 같대요. 예인이네 엄마도 그거, 그랬대요. 그 부분만 한번 보여줘. 안 돼요. 부끄러워요. 너는 왜? 누군데? 아니 뭐 관객들 앞에 서는 건데 왜 우리 앞에서 못해? 우리 앞에서 부끄러운지 제일 많이 하면서. 그 부분은 많이 안 부끄럽거든요. 근데 오히려 뭔가 이렇게 좀 멋진 척하고. 해봐. 뭐라고? 어떻게 했지? 내 이름을 불러봐. 아니요. 뭐라 그랬지? 너는 누군데? 넌 누군데? 허락도 없이 내 물건에 손대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제 목소리 안 같대요. 왜 웃죠? 해봐. 기대돼. 아 못해요. 아, 부끄러워서 진짜 못하겠어요, 오빠. 너는 누군데만 해봐. 아니면 내 물건에 손을 대면. 그냥 이렇게 해요. 맨 처음엔 되게 좀 멋있게 이렇게 등장을 해야 돼서. 음악이 있어야 돼? 음악 빠방. 없어요. 그냥 또각. 어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넌 누군데? 이렇게 하고 지내지. 넌 누군데?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뒷부분을 대사를 해야 돼. 어? 복식으로 웃으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 넌 누군데? 이렇게 되잖아. 연결돼버리잖아. 아, 진짜 못하겠네. 오빠 진짜 못하겠어요. 양희은 선생님이요. 너 이름이 뭐니? 크로우 해봐, 크로우. 홍보 좀 해봐. 크로우. 스포. 다시 해볼게요. 자, 시작! 넌 누군데 허락도 없이 내 물건에 손대는 거지? 이렇게 해요, 제가. 잘하죠? 진짜 잘하죠?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보면 웃기잖아요. 우리 보러 갔을 때 그 대사도 웃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요. 아씨, 망했다. 아, 근데 저음으로 가는구나. 진짜 잘해요. 심지어 노래도 잘하고. 왜 웃어, 근데? 아니, 노래하는 그 예인이 그 뒷모습이 생각났어. 뭐? 서쪽 나라의 그. 아, 서쪽 나라일 때.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인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짜증이 나서 지르는 줄 알았어. 어, 짜증이 나서 지르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잘해요. 좀 깜짝 놀랄걸요? 보면? 지난번에도 잘했으니까.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럼 지난번이 뭐 어땠길래? 아니, 지난번도 잘했는데 이번엔 진짜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카르밀라. 뭔가 보고 다 웃으면 어떡하지? 다시 빨리 카르밀라 공연에 복귀해서 좀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할 것 같아요. 너 이름이 뭐니? 넌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왜 내 물건에 손을 대니? 아... 귀디 땡겨. 코너 갈게요.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는 두 분. 언니 지혜씨, 동생 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네.
왜 빵 터졌어요? 아, 예인 씨가 뮤지컬에서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하는데 그렇게 예. 한번 오프닝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이걸 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 요즘 카르밀라 절찬리 공연 중인데 네네. 지금 약간 다리 부상 때문에 잠깐 며칠 빠졌는데 이제 네. 다시 복귀합니다. 다음 주부터 예. 복귀합니다, 여러분. 네네네. 그래서 칼을 갈고 있어요. 복귀 연습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복귀 연습을 또 하라고요? 아니 지금부터 이거 핵심 대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아, 방금 했잖아요. 아, 이거 방송용 전에. 방송 전에. 방송 전에 이거 하나 걸어주시면 안 돼요? 뭘 걸어요? 피디님? 이거 울리는 거. 거기서 아, 리버브. 아, 진짜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저 근데 똑같아요, 그냥. 나 이걸로 들을래, 이걸로. 나도 이거 들으면서 해야겠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제 목소리인데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카르밀라의 첫 등장신 대사인가요? 어, 맞아요. 네. 어, 또각. 넌 누군데 허락도 없이 내 물건에 손대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요. 제가. 오, 미쳤다. 야, 역시 연극톤, 연기톤도 달라요. 그렇죠? 미쳤다. 이걸로 들으니까 더 미쳤다. 네. 방송 전에 실컷 돌려놓고는 실제 방송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오. 아,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요. 대배우. 대배우다. 어, 라디오로 들어야겠다. 미쳤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라디오로 들어야겠다? 아,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라디오 연극 아니에요? 네. 예. 대학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빨리 파리 올림픽 갔다 와서. 네, 보러 오세요. 직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정산이 4월이었는데 3개월 만에 두 분이 편의점 털이를 하고 왔습니다. 10원 한 장까지 악착같이 모아서 각각 3만 5천 원을 배분했고요. 네. 티끌모아 태산으로 어떤 걸 사셨는지 잠깐 설명만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일단 병문안 갈 때 꼭 사가는 그 국룰 과일 주스 있잖아요. 네네. 병으로 된 거. 그거 이제 오실 때마다 그냥 하나씩 꺼내 드시라고 하나 사왔고요. 본인이 환자인데 저희한테 사와주세요. 태어나면서 들고 나온 것처럼. 네, 하나씩. 짬처리한 거 아니고요. 아, 네. 네, 하나씩 드시고. 뭐, 껌이나 머리끈, 뭐, 요즘 꽂힌 팩 커피, 또 뭐, 김, 요런 거 샀습니다, 저는. 어, 그러니까. 소소하게 또 예인 씨가 뭐, 잘 지른 것 같아요. 네. 지혜 씨는 뭘 두 봉지나 사셨는데? 저는 집에 정말 필요한 물. 제가 정수기 없거든요. 물을 항상 사서 먹는데, 그 생수와, 그거 사람이 살아가려면 밥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2+1으로 그, 햇땡 그거 네네. 사고 김치 무슨 그 80년대 생활고 그 느낌으로 가셨어요. 네, 약간 전 집순이니까 집에서 잘 안 나오니까 네. 예, 저희가 무슨 재난 상황에서 조금밖에 안 드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MT 가는 느낌으로. 어, 근데 진짜 약간 언니 사온 봉지 보는데 MT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네. 약간 구호물품. 네네네. 네. 좋았어요. 생계형 아이디 부르려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요긴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3049님, 더잡 퀴즈쇼 옛날 방송분을 돌려봤는데 초반에는 예인이가 미리 뉴스도 보고 예습도 해오더라고요. 요새는 공부 전혀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신 거겠죠? 이거는 다 답을 알고 네. 그냥 돌린 거예요. 그렇죠. 예. 공부 에? 안 에? 해요. 에? 아, 공부는 네 그냥 뉴스 보는데 볼 때마다 이거 뭔가 나올 것 같다 싶은 그런 기사를 가끔 보거든요. 네네. 1분 뒤에 까먹어요. 아, 그렇죠. 요즘 현대사회가 그래요. 잠깐만 까먹어요. 댓글이 너무해요. 깡깡진데 지금 무식주까지 나왔어요 지금. 무식주요? 무식주. 아니, 너무하잖아. 그렇죠. 요즘 뉴스가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냥 제목 보고 네. 대충 클릭했다가 사진 보고 슬쩍 넘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기억에 잘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0903님 지혜의 팬미팅 전석 매진을 축하합니다. 와. 와. 네. 아, 저 매진됐나요?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그래요. 매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요새 운동을 자주 한다고 하던데 성공적인 팬미팅을 위해 체력 단련하는 중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제가 한동안 운동을 못했잖아요. 스케줄이 좀 있었어가지고 한동안 요즘에 이제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PT도 배워요. PT 받아요? 네. 어깨가 좀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저희 네. 컴플렉스잖아요. 어깨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뭐 운동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어떤 운동이에요? 저요 팔. 팔 운동. 어깨 운동. 어깨. 어깨 운동. 저 어깨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럼 막 이렇게 알배기고 그래요? 네, 그 이거 헐 이거 할 때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항상 마사지 그 기계로 풀어요. 좋네요.
아, PT 선생님이 마사지기 건으로 이렇게 풀어주시죠? 네, 그거 와가지고. PT 5분 한 다음에 한 45분 그거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마사지샵 아닌가요? 재활치료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해주시는 PT 선생님들도 계세요. 실제로. 어. 네. 근데 제가 친구랑 같이 하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친구랑 같이 하는데 그 친구랑 저랑 체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재밌어요. 혼자 할 때보다. 오.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재미 붙여가지고 좀 건강하셔야죠, 진짜. 그래야 매운 거 더 먹죠. 맞아요. 자, 4039님. 예인이가 출연한 드라마 내 친구의 졸업식이 OTT에 공개됐더라고요. 풋풋한 첫사랑 캐릭터 같은데 날뛰는 고라니가 연기하기엔 어렵지 않았나요? 네. 네, 맞아요. 왓땡에 공개됐는데 네네. 뭐 어렵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막 이렇게 얌전한 캐릭터가 아니었어가지고 그 굉장히 편안하게 진짜 보면은 그냥 저예요. 그 기사 보니까 그룹 러블리즈 출신 정예인이 맡은 첫사랑 이여울 역과 극중 케미를 예고하며 지금껏 본 적 없는 너드미. 아, 이건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앞 여기 지금 또한이 붙었잖아요, 맨 앞에. 네네. 앞에 이제 그 같이 찍은 배우 이제 아~ 그 김종현 그 뉴이스트 선배님 네네네. 거기 이제 멤버분과 함께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 얘기는 케미를 예고하며 해서 끝났고요. 기사를 긁어온 걸 똑바로 안 긁어왔네. 다시 지금껏 본 너드미는 이제 그 종현 오빠 이제 얘기. 네. 아. 잘못 긁었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또한이 있길래 또한은 그냥 일단 삭제하고 뒷부분만 읽었는데. 어. 또한이 있잖아요. 앞에 이제. 앞에 주어가 따로 네, 있네. 주어가 따로 있죠. 네. 어. 잠깐 전 중간에 낀 긁고, 거예요. 네. 이따위로 긁어올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여울 역, 첫사랑 이여울 역이라는 얘기죠. 네, 이제 남자 주인공 역할에 이제 첫사랑 역할. 이름이 완전 첫사랑 이름이네요. 이여울. 근데 막 이쁜 뭔가 퀸카 이런 느낌의 아이는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그냥 그 동네에서 그냥 좀 예쁜 정도? 동네에서 굉장히 좀 알아주고. 근데 진짜 얼굴이 그렇게 나와요. 그 동네에서 그냥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애처럼 나와요. 제 얼굴이. 동네 퀸카. 네네. 동네 탑. 네, 네, 동네 넘버. 동네탑 느낌. 네.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제가 여자 주인공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자 주인공이 됐는데 제가 여자 주인공이 아니고 그 이제 그 내 친구 그 종현 배우님이 하신 그 역할과 너드미 박철민 선배님이 주인공이세요. 예, 예. 그래서 이 만악도로 나오시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좀 더 위주예요. 아, 브로맨스 네. 위주인데 이제 주인공의 첫사랑 역할로 이제 저도 같이 셋이서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비중이 훨씬 이제 그 브로맨스에 많이 맞춰져 있는 휴먼 코미디 드라마예요. 되게 좋아요, 내용이. 휴먼 코미디 드라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꽤나 나옵니다. 개그 제일 많이 만들었나요? 아, 저 그 박철민 선배님이 다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왓땡에 공개됐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고 저도 보겠습니다. 네, 꼭 왓차. 아유. 땡차. 왓땡, 아, 왓땡 가입하셨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공개된 모든 OTT는 다 가입했어요. 아, 역시 네. 위인님. 프리미엄 풀 버전으로 공개. 하루 종일 하는 게 누워서 그거 보는 거기 때문에. 오. 예, 그건 다 봐야 돼요. 이야. 네. 맞아. 저도 이것 때문에 가입했습니다. 금수저라고 하신 분들인데 제가 어딜 봐도 금수저. 아니, 오빠 약간 좀 귀티 나요. 아, 약간 부잣집 아들 같지 않아? 그런 느낌만 줄 수는 있죠. 전혀 아니고요. 네, 고급져요. 힘들게 뭔가. 살았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근황 토큰 여기까지 해보고 함께할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담. 근데 제가 뚱뚱하면 귀티 난다고. 그쵸, 약간 옛날 느낌이죠? 소황제 느낌. 여기서 교정까지 하면 오빠 이제. 진짜 그 귀티. 귀티의 끝판왕. 그 시절. 그 시절의 어떤 고급진 바디. 그 시절에. 기름진 몸. 이거 하면 진짜. 철길 깔면 돈 많은 거였거든요. 저는 건치. 그니까 예. 오빠 진짜 건차. 저는 돈이 없어서 교정할 돈도 없었고. 이거 다 오빠 이에요? 그렇죠. 제이죠 그러면. 남해이야? 아, 이것도 제인데. 남해이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 혹시 다시 가셨나 했죠. 아, 라미네이트 같은 거? 네, 아, 저는 네네.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타고난 건치고. 대박 건치, 진짜. 예. 저는 건치고, 너무 보지 마세요. 너무 보면은, 네. 예, 이를 가려야 되잖아요. 너무 좋다. 뭐가 좋아요? 아, 근데 요시대, 이제 저희 엄마, 아빠 시대, 저희 엄마도 엄청 건치시거든요. 네. 건치 아니면,
쉽지 않았어요. 사람 생존이 힘듭니다. 아, 진짜? 예, 교정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교정을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일을 싹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면 못했을 겁니다. 아, 그쵸. 예. 쉽지 않았죠. 그냥 지금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이가. 네. 지혜 씨는 침묵이라고. 지혜 씨 너무 안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만 나오면. 취임새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쵸. 뭐 이런 거는. 공감이 안 돼가지고. 임플란트는 조용이라고. 알겠고요. 네. 다시 할게요.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출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둘이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백에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더잡 퀴즈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채팅창을 압수해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임플란트. 첫 번째 문제는 성재가 우물에 빠진 날 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배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여행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트래블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인기 영화나 드라마 속 여행지로 성지 투어를 떠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뽑은 성지 투어 작품 탑3에는 웹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속 프랑스 파리 명소, 애니메이션 영화 퍼스트 슬램덩크 속 일본 가마쿠라, 그리고 이 작품의 이 장소가 뽑혔습니다. 어디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영화 도둑들 마카오 카지노 투어, 2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제주도 물길 투어, 3번 영화 아바타 물의 길 뉴질랜드 섬 투어, 4번 영화 파묘 전국 묘자리 명당 투어, 5번 영화 라라랜드 LA 촬영지 투어. 4번은 좀 무섭다. 파묘가 최근에 또 OTT에 올라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한국인 여행객 1,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인을 말하시는 거겠죠? 그쵸? 한국인 여행객 1,000명이니까? 저도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갔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분석해보니까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분들. 예, 그러니까 지혜 씨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역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그 여행객들 입국 심사할 때 이게 설문조사하고 입국하세요 한 거잖아요. 그죠? 한국인. 인, 아, 예. 한국인. 아, 한국인. 한국 사람들. 한국 IN. 아, 한국인 아웃이 아니라 인앤아웃의 그 인? 한국인 여행객. 그렇구나. 역시 천재네요. 네.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네. 이민 수속할 때 뭐 이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네네. 우리나라는 안 뽑았을 것 같아요. 한국인인데. 그래서 뉴질랜드나.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영화 라라랜드의 LA 촬영지 투어를 좀 저희는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쵸 그쵸 저희 라라랜드 투어를 했어요. 라라랜드 투어는 아니고 그냥 라라랜드 촬영지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여행으로 그 무슨 촬영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 스케줄 때문에 LA를 갔는데 스케줄 쉬는 날 있잖아요. 그날 공연 갔을 때 네. 그 무슨 바다 그런 거였는데 그 라이언 고슬링 배우님께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걸으면서 시티 오브 스타즈 네네네 거기 갔었던 것 같은데 그 데크 있는데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피자집도 가고 카페 피자집 어디죠? 피자집이 아니라 그 약간 바 이런 건가? 아 그 재즈 바 네네네. 하여튼 그래서 그 저는 LA를 갈 때마다 비행기에서 일부러 라라랜드를 봐요. 좀 뭔가 이렇게 알고 가려고 가는 기분을 좀 느끼려고. 좋죠. 이 라라가 LA 랜드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5번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쉬운가? 진짜 알고 보니 전국 몇 자리 명당 투어 아니야?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가는 효도 관광 투어 그게 같이. 무슨 효도? 그게 무슨 효도야? 왜 효도죠?
왜냐면 엄마가 엄마는 어디 묻자리에 깔아줄까 이거냐? 엄마 아니 뭐 이제 예이 씨의 여기가 양지 바른 땅이라 이러면서 이걸 수 있겠죠. 우리 조상님들이 또 이제 야, 아, 여기가 명당인지 확인해야 우리도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산소를 간다. 청개구리도 절레절레한다. 아 근데 좋은데 묻어드리면 좋잖아요. 엄마 아빠 이거 보신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아빠 맞아. 팬이죠 팬. 고련이라고 하고 있어요. 고련이요? 아니에요. 넘어갔어요. 욕한 거예요? 슈퍼 불꽃 효녀라고. 아, 그쵸. 네. 효투어 효도투어. 불꽃 효녀는 이제 불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진짜 왜 불효지? 골련은 뭐예요? 예?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LA 촬영 투어 한번 가볼까요? 아 좋아요. 뭔가 뉴질랜드 3투어는 아바타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아바타 물의 길 보면서 저는 수영하고 싶다는 생각 들고 뉴질랜드 섬인지는 몰랐거든요. 난 아바타 그 뉴질랜드 섬이 아니라 다 CG인 줄 알았어. 맞아. 나도 그런 생각 됐어. 뭔가 이게 진짜 있는 걸까? 라는 생각. 그러면 여긴가? 3번? 힌트 좀 주세요. 힌트요? 2020년대 작품입니다. 2020년? 라랜드 아닌데? 라랜드는 아니야. 물의 길? 2020년? 2024년이잖아. 물의 길이 제일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그거 아니야. 아, 아니야. 카묘가 더 최근에 나왔죠. 아니 물의 길이 최근에 나온 거죠. 아바타 시리즈 그렇죠, 중에. 그렇죠. 그럼 이것도 아니야. 야 2번이다. 물길 투. 물의길 브루스? 파묘도 올해잖아요. 얘도 아니고. 아니고. 라랜드 아니고. 아니 앞으로. 2020년에 나온 게 아니라 2020년대. 20년대. 뭐라 그래요? 2020년대. 2020년이라고 했잖아. 2020, 2021, 2022, 2023, 2024년까지라고 아니, 할까요? 얘네 다 2020년대 나온 거예요, 선생님. 그럴까요? 네, 다. 라라랜드 과연 빼고, 그럴까요? 라라랜드 빼고. 아, 라라랜드 빼고. 아, 그러네. 아,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성... 도둑들도 아니야, 도둑들도. 도둑들도 내가 옛날에 본 거라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네. 그러면... 아바타 물의 길 한번 가볼까? 아바타 물의 길 아니면 아 나 제주도 물길 투어도 살짝 끌리는데. 그래? 제주도 물길 투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 있는데요? 제주도 해변이겠죠? 제주도 물길 투어가 뭐예요? 물길을 따라 걷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죠? 우리들 블루스를 저도 못 봐가지고 저도 모르겠는데 안 봐서. 그 네. 아마 그걸 찍은 시장이랑 뭐 이쪽 해변 쪽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아 이걸 봤으면 알았을 텐데. 나 봤는데. 이 뭐예요 언니? 몰라. 시장밖에 안 나오는데 왜 있어? 아니면 막 그런 건가? 바닷길. 바닷길 드라이브 갯벌, 막 하잖아요. 바닷 갯벌. 그렇죠. 그 촬영지가 이제 해변 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드라마가 워낙 잘 됐잖아요. 지은 씨가 안 본 드라마가 다 있네요. 저 봤다. 지은이 봤대요. 근데 거기 어딘지 몰라요? 아니 풍경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풍경은 기억이 나. 그러니까 거기를 가보는 거죠. 촬영지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저기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무슨 생각했어요 그러면? 진짜 재밌다. 그럼 보면서 저기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곳을 고르면 되겠네요. 3번이 좀 더 근데 맞는 것 같아 언니. 3번 해보자. 3번 아바타. 2번인가? 너무 쉽나 3번? 너 하고 싶은 거. 그래 나는 3번에 가고 싶어. 응. 아바타 물의 길 뉴질랜드 섬 투어. 정답입니다. 아바타 물의 길. 예. 이게 뉴질랜드 쪽에서 많이 찍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CG도 당연히 많이 포함이 돼 있지만 어쨌든 CG를 입혀야 되는 그 기본 뼈대가 사람이 그 CG를 해야 되는 그 옷을 입고 연기를 하거든요. 아, 그 크로마키에서 크로마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 가지고 실제로 물속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찍는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 데리고 꼭 뉴질랜드 섬 투어 한번 그래. 가야겠어요. 네. 야, 요짜리 투어는 좀 너무하잖아. 그렇죠. 자, 묘의 길은 아닙니다. 뭔 소리야 진짜 묘짜리. 이거는 혜정 언니 아이디어예요? 진짜 있었던 거. 아, 평양어탕. 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서로 떠넘기죠. 예. 근데 뭐 이런 거를 묫자리를 따지는 분들이라면 그럼요. 묫자리를 많이 미리미리 봐두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다 뭐, 마냥 다 자식들한테 그냥 맡기고 떠나기에는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이쪽에 묻히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 저는 화장할 거라. 저도. TMI네요. 저도 갈릴 거예요. 갈릴 저도, 거예요. 네. 갈려고서 곱게 갈 거예요. 그래서 잘게 어느 쪽 뿌려드릴까요? 저 안 뿌릴 거예요. 그냥 뿌리냐고 보관해야지. 아 그냥 아니면, 단지에다가. 아니면 요즘에 그 반려견 반려묘 같은 거 이제 화상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돌로 만들잖아요. 나도 돌로 석으로 예인석. 예인석. 네. 고란석. 고란석 해가지고 이제 누가 목에 걸고 다니면 될까요? 이제 그 목에 걸리고 다니다 잃어버리면 좀 너무 그 마음이 갑자기 그러면 미아가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길바닥에 정말 그냥 석이 되잖아요. 그냥 발로 차이는 이제 그냥 대대로 그냥 이렇게 갑옷처럼 타노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메모리얼 스톤. 모으는 거예요? 아 나 내 자식 이렇게 하나씩 해서. 네네. 너무 무섭다. 뭐가요? 너 자식 이렇게 하나씩 해서. 진지한 거예요? 지혜 씨는 혹시 뭐 생각해둔 그 대책 있습니까? 사후 대책? 물에만 안 뿌리면 돼요. 아 요즘은 그리고 뿌리는 게 또 불법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마 보관해야 될 거예요. 저는 나무에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나무랑 같이. 나무 밑에? 네네. 걸음으로. 수목장이죠 그게? 걸음으로. 걸음으로. 걸음지에.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죠? 나무 밑에다가 그 단지를 넣는 게 아니라. 걸음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걸음이죠. 아 치석 뭐야. 베디는요? 베디는 네? 사후 처리. 저는 오래 살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 죽긴 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저는 불로 불사. 아 영생하실 거예요? 영생으로. 아 불사로. 예. 이제 어쩌다가 잘못되면은 이제 그냥 뭐. 박제는 좀 그렇죠. 어? 살아있는 채로? 예. 곤충 박제하듯이요? 그렇죠. 그 좀 그렇죠. 뭐야 그게? 아, 저도 그냥 곱게 갈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화장이 가장. 그래. 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손 안 가게 하려면. 곱게 가는 게? 자식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오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은 혹시나 저희가 해드려야 되니까. 곰 박제처럼. 저희가 자식 같은 동생들이니까. 해드려야지. 미트볼이라고 하신 분은 차단하는 게 낫겠죠? 네. 메모리얼 스톤도 아니고 미트볼? 미트볼.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촛불 켜놓겠다고 하신 분, 동탁처럼 차단해드리겠습니다. 미트볼 너무 하잖아. 손 넘었네.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손 넘었잖아, 진짜. 미트볼. 심지어 미트볼 그리고 있어. 이거 미트볼에. 미트볼. 됐어. 미트볼 샌드위치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요즘 서브웨이를 많이 시켜 먹거든. 네. 미트볼이 없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제 없어요? 몰랐구나. 미트볼이 없었어. 무슨 일이야? 먹어본 적 없어. 나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근데 왜 서운해? 왜 그래? 오빠가 너무 서운해하길래 우리 둘 다 언니티네. 왜 화내? 공감해봤어요. 아 왜 항상 미트볼 그 옛날 것들이 없어지는 게 너무 슬퍼. 그쵸. 항상 거기 가면 있었던 게 로스트 샌드위치, 미트볼 아니면 로스트 치킨? 로스트 치킨은 저 진짜 좋아해요. 로스트 치킨은 확실히 맛있어. 사람들이 그냥 닭가슴살이나 그냥 닭살만으로 안 먹어도 로스트 치킨은 정말 맛있고 그거 샐러드 형식으로 펼쳐도 진짜 맛있어요. 맞아 맞아. 로티쉐리 아니에요. 로티쉐리는 나 별로야. 내 스타일 아니야. 그거 맛있어요. 에그 쉬림프 무슨 스파이시 에그 쉬림프? 매운 거? 아니 매운지 않은데? 매운 건 좀 많이 맵던데? 그냥 무슨 롤인데 맛있더라고요. 에그 마요 아니야? 에그 마요 아니에요. 에그 마요도 별로야. 나도 에그 마요는 별로고 주고 이제 고기가 확실히 싶어요. 스테이크 앤 치즈. 아니 에그마요 막 추가해서 먹는 건 난 좀 이해 안 돼. 응? 안에다가 넣는 거? 나도 미트 추가만 하고. 미트 추가 왜 두 번 누르는 게 안 될까? 고기에 고기를 또 추가해요? 같은 미트를 더 풍성하게 넣는 거지. 그러면 거기다 한 번 더 추가를 하는 게 왜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돼? 두 번 추가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총 세 개를 먹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냥. 아니면 한 번 추가를 해서 먹었는데 조금 이게 기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 추가를 안 해서 먹는 사람도 있을까? 네,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추가해서 먹어봐. 추가하고 양파, 피클, 할라피뇨 빼고 먹으면 맛있어. 소스 안 하고.
양파 피클 핫팬 제일 좋아하는데. 약간 성재 그거네.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성재 정식. 성재 그런. 성재 정식. 성재 정식. 성재 정식 맞나? 서브웨이 성재 픽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 성재 세트. 어 성재 세트로 먹어봐야겠다. 저는 피클 진짜 좋아해. 진짜 나 피클 빼는데. 저는 빼는 건 피망. 진짜 피망 너무 맛있잖아. 피망. 올리브. 아 나도 오. 올리브 빼. 오이. 취향이 다들 갈리는구나. 이상하게 거의 앞에 가가지고 주문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정지가 되는데 이 폰으로 시키면 참 이게 정교하게. 저도 그래서 말로 잘 못 시켜요. 막상 음식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졌나? 다? 아니 그냥 그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요즘은 키오스크잖아요. 아 그래? 망가지 오래돼가지고. 배달만 시켜봤다니. 저도 항상 이걸로 주문하기로 해서 하는데 가서 많이 부끄러워. 미리 눌러놓고 가서 찾아온다고? 아니 배달비 되는데. 배달비 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그래서 하나만 못 시켜요. 응? 하나만 못 시켜요. 요즘. 아 채소 보면? 응 채소 보면. 왜 하나만 시켜? 오, 오 역시 달라. 아니네. 샐러드도 같이 먹어야지 건강을 위해서. 제로 콜라도 하나 시키고. 성재적 사고. 이거 할게요.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힌트가 없으면 과연 몇 문제를 맞힐 수 있을지 궁금한 조합 유지혜 씨, 정리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더 잡 퀴즈쇼 다음 문제 나갑니다. 8777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베개를 보내드립니다. 커피 체인점 별다방에서 1999년 개점 이후 한국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음료 3종을 공개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그리고 이 음료였습니다. 이 음료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입니다. 자, 별다방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90년대 말이거든요. 그때 이제 시애틀 쪽에 있는 커피 체인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두 분은? 커피를 마시던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인 씨는 뭐 예.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셔서 예 그냥 거의 빈 수준이었을 것 같고 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나도 나는 뭐 생각났냐면 돌체 라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관장 라떼라고 사람들이 관장 많이 먹잖아. 라떼라고 왜 웃지? 맞나? 관장 라떼. 그거 드시고 이제 꾸룩거리는 분들이 많죠. 네 예. 왜냐면 화장실 가는 분들. 그쵸 연유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허니 자몽 허자불이라고 하잖아. 허자불. 허니 자몽 블랙티. 자몽 허니 블랙티죠? 자몽 허니 블랙티. 아, 자몽. 자허불. 자허불. 야, 자몽 허니 블랙티 하잖아. 나 허자불인 줄 알았는데. 허니 자몽 블랙티. 어, 허자불? 아니야. 자몽 허니 블랙티 하자. 자몽 허니 그래. 이거 인기 많다고 했어. 자허불. 자허불? 자허불이다. 네. 자허불 고. 근데 자몽 허니 블랙티가 나 순간 생각한 게 1999년 개점 이때부터 있었을까? 역대 3위니까 예. 아메리카노 카페라떼는 뭐 부동의 투탑이겠죠. 아, 보통... 그리고 3위 돌체라떼인가. 저때 돌체라는 게 있나? 아니면 잠깐만 90년대니까 기억이 사실 안 나시겠죠.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별다방 매장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자몽 허니 블랙티 한번 해보자. 그래 자업을 헛자업을? 자업을! 헛자업을? 자업을 티! 자몽... 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으로 넘어갑니다. 1번 캐러멜 마끼아또, 2번 카페 모카, 3번 자업을, 자몽 허니 블랙티, 4번 돌체 라떼, 5번 쿨라임 피지오. 와 내가 진짜 카라멜 마끼아또랑 쿨라임 피지오도 생각했었거든? 그래? 근데 너가 돌체라떼 생각했었잖아. 이거 다 있네? 그러게. 된장. 인기 뭐 갑자기 뭐라고? 인기 왜 나온 거야? 된장이라고 그런 거야? 네 된장. 된장 라떼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그 힌트 좀 주세요. 힌트요? 네. 참고로 개점 당시 가격 아메리카노 얼마였을까요? 글쎄요. 900원?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여서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초창기에는. 아, 이렇게 비싼 커피를 왜 마시지? 4,000원. 어? 비슷하네.
4,500원. 3,500원? 다운. 3,800원. 다운. 3,400원. 다운. 3,000원. 네, 3,000원입니다. 그리고 카페라떼는 3,500원. 이것은 4,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카페라떼가 얼마였다고요? 3,500원이요. 아, 3,500원. 네. 뭔가 카페라테랑 카라멜 마키아토는 가격 똑같을 것 같아. 비슷할 것 같아. 어. 쿨라인 피지오 한번 가볼까? 쿨해. 아, 돌체라떼인가? 이들이 4,000원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아. 뭔가 이 과일스러운 게 하나 들어가야 그치, 그치. 이 4,000원대로 이제 가는 거죠. 여기 탄산이 하나 들어가야. 어, 5번. 근데 돌 사이즈가 200칼로리입니다. 아, 야, 쿨라임이다. 쿨라임이 그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괜찮은 걸로. 아, 어, 이게 칼로리가 낮은 거구나. 근데 돌체라떼도 무지방으로 먹으면 칼로리가 낮는데. 일단 뭐 기본 옵션으로 예 제로로 가면 다 제로죠. 그래 뭔가 카페 모카 카페 라떼는 무조건 그거야 같은 가격대 모든 카페가 맞아 맞아 마키아토도 솔직히 아닌가요? 뭐 저한테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톨 사이즈가 기계예요. 200칼로리가 분명히 넘을 거야. 맞아 맞아. 쿨라임 피지오, 피지오 가보자. 어. 5번 쿨라임 피지오. 야, 돌체다 돌체. 아, 500원 하면 해주면 돼요. 500원이요? 두 개나 빠졌는데 무슨 500원이에요. 100원. 300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체? 돌체. 카라멜 마키아토, 카페 모카, 그리고 돌체라떼 세 개 남았습니다. 돌체가 돌체. 자, 개점 당시 가격이 아메리카노 3,000원, 카페라떼 3,500원, 이것이 4,000원. 좀 비쌌다. 그 시대에. 좀 비싼 그래. 메뉴죠? 요즘에는 진짜 비싼 데는 아메리카노 막 12,000원, 막 15,000원 와, 이렇게 팔잖아요. 진짜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저희가 팩커피 샀잖아요. 그러네요. 편의점으로 이제 빅사이즈. 가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근데 맛있어요. 빅사이즈 2,600원. 그렇죠. 이제 어떤 맛의 퀄리티 이런 것들은 점점 상향평준화되는데 가격이 따라 올라가니까 약간 그쵸. 오히려 저렴한 쪽으로 트는 분들 많습니다. 맞아요. 커피도 저렴한 체인들 많잖아요. 돌체라떼가 연유 덩어리인데 이게 200칼로리면 적은 걸까 많은 걸까? 자, 골라주세요. 4번 가자. 4번 돌체라떼. 아, 언니 이건가 보다. 카페모카다. 자, 그러면 마지막 도전하시겠어요? 100원 걸고? 네. 카라멜 마키아토 대 카페모카. 아, 카라멜 마키아토다. 카라멜 마키아토. 어, 카라멜 마키아토다. 네. 1번 카라멜.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커피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는 이 음료를 팔지 않습니다. 카라멜 마키아토 가자. 그래. 1번 카라멜 마키아토. 모카라떼 같은 건 팔잖아. 응. 아니 카라멜 마키아토. 이거는 하이파이브 칠 수가 없다. 자, 알겠습니다. 아, 돌체라떼랑 쿨라임 피지오는 초창기에는 전 본 적도 없는 메뉴예요. 아, 이때를 뭐. 자몽원이 블랙티도 있었는지 저 기억이 잘 안 나긴 한. 물론 이제 저는 전형적으로 이런 커피 체인 들어가가지고 바로 최상단에 있는 아메리카노랑 라떼 메뉴 위주로 이제 보기 때문에 나머지 좀 다양한 그런 종류는 안 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돌체라떼랑 쿨라임 피지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몽원이 블랙티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예인이 두 살 때인데 엄마 모유 먹을 때라 커피는 무슨 네. 자 어쨌든 요즘 제일 좋아하는 메뉴 있습니까? 커피? 저는 요 이 스탱벅스에서 좋아하는 건 예전에 한정 메뉴로 아보카도 바나나 스무디인가? 있었어요. 아보카도 바나나 블렌디드? 이런 걸 팔았어요. 근데 호불호가 좀 갈렸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안에 정말 센스인 게 아보카도 그 동그란 C가 씨앗? 네, C가 네, 들어있... C라고 하죠? 네, 네 C. C가 들어있었어요. 그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그걸. 아하. 지혜 씨는 좋아하는 메뉴가? 저는 그 민초파라 민트티, 벤티로 항상. 그래요? 아, 벤티로 알겠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리저브샵도 있잖아요, 따로. 되게 알 붙어있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그리고 달라요? 내부 분위기도 훨씬 다르고 뭔가 업그레이드 있는 느낌 네. 근데 저는 거기 가서도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 리저브샵이 생기면 되게 사람들이 와 여기는 리저브가 있네 라고 되게 반색하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요 거기는? 메뉴판이 있어요? 막 있어요.
따로. 딴 데서는 주문할 수 없는 것들. 우와, 우와. 신기하다. 약간 제주도 같은 데 가도 그 스탱벅스 이제 드라이브스루로 가면 거기 제주도에만 파는. 아 맞아 그런 거는 있잖아. 그렇죠. 제주 메뉴. 맞아요. 맞아요. 예. 왜냐면 거기 제주도는 좋은 커피숍이 많아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제 보통 먹던 거 말고 제주도에만 있는 커피숍 막 가신 분들 많거든요. 또 그런 거를 경쟁으로 해야 되죠. 약간 막 한라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한라봉 라떼 이런 거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홍재권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로 조율되게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이 가수가 데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가수는 현재까지 11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고 골든디스크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는 이 가수를 90년대 대중음악의 캐릭터 같은 존재라고 평했습니다.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객관식은 1,000원입니다. 데뷔 30주년. 이정현 선배님 막 이런 사람 생각나요. 바꿔? 바꿔. 바꿔. 아 이건 바꿔가 아닌가? 아니, 와구나 와, 이거는. 와, 와. 예. 그거 선생님인가? 그 산울림 그 김 김창완 창완 선생님. 선생님? 선배님도 아니고 선생님. 네. 선생님. 예. 근데 30주년 더 30주년 더 되셨을까요? 뭐 힌트는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더 되셨죠. 아 그렇구나. 30주년이래봤자 94년이잖아요. 아. 산울림은 94년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도 오래는 안 됐죠. 40몇 년인가 그러면? 그럼 77년이면 거의 50년이에요. 그죠. 아. 그랬으면 40여 년. 50몇 년이었으면 김창완 선배님 나이가. 94년도에 데뷔하신 거네요, 이분은? 네네. 94년도 데뷔. 싸이 선배님인가? 야,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맞나? 네, 왜 아니냐고 생각하는 질문이 있어요. 94년도에 데뷔를 안 하셨지 않을까? 모르겠다. 참고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92년 데뷔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입니다. 막 그러면은 막 G.O.D 선배님, 막 H.O.T 아니, 선배님들은 아니.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도 데뷔예요? 나 유치원 때요. 언니 유치원 때면 언니 몇 년생이지? 93년생. 그러면은 93년생이니까 나 한 지금 주관식이니까 빨리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 98년도 막 이럴 때. 아, 내 기억사. 그러면 이거보다 한 4년 전 서태지 선배님들보다 요 사이에 계시는 거네? 유승준 선배님. 자, 주관식 빨리 찍으세요. 말하면 안 돼. 아니면 말하면 안 돼. 그분인가? 그 뭐지? 골목길 양동근 선배님? 빨리 주관식이라니까 간 보지 말고 하나 지르세요. 아, 저 아니 뭐 생각나시는 뭔가 이게 너무 무지하니까. 죄송해요. 가수인데. 90년대 대중음악 94년쯤인데? 네. 아, 전혀 감이 안 와. 주관식이니까 빨리 지르고 객관식 가수 힌트 받으세요. 아, 잠깐만. 그렇게 2,000원이 필요해요? 네. 당연히 그러면은, 94년 7월 14일. 응답하라, 이런데 나온. 아, 아니면 그분들인가? 빰. 세 분. 빰. 소방차? 소방차? 그분들은 더 옛날인가? 더 옛날이야. 더 옛날. 아, 일단 빨리 지르라니까. 아, 근데 이거는 응팔 이런 데 나왔어. 우리 엄마 아빠 때는. 아, 이렇게 완전 더 옛날 가수 선배님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르라고. 아, 어떡해. 맞추기 싶은데. 객관식으로 갑시다. 넘어가요? 주관식. 아무나 그럼 하나를 던지고 그러면 누구 던지고? 그러면 누구 던져야 되는데? 싸이 선배님 던져. 싸이 선배님? 싸이? 네. 맞았습니다. 잠깐 기대했다? 자 그러면 객관식으로 넘어갑니다. 1,000원이고요. 1번 DJ DOC, 2번 코요테, 3번 쿨, 4번 룰라, 5번 박진영. 제가 DJ DOC 선배님들 기사를 뭐 DJ DOC라는 걸 봤었거든요. 이분이 누군가? 최근에? 네.
뭔가 박진영 선배님일 것 같아. 어, 왜요? 왜냐면 최근에 콘서트 하셨잖아. 30주년 콘서트 아니었을까? 아닌가? 그래서 그 뭐지? 제가 그 TV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 방시혁 선배님 선생님이랑 네. 그 친구 서로 친구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시혁 그 선생님께서 그 피아노도 쳐주시고 콘서트 날 막 그러셨거든요. 되게 의미가 뭔가 있는 날이라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자 어쨌든 생일 아니었을까? 제가 말씀드린 건 7월 14일에 데뷔한 이 가수 데뷔 30주년 11장의 정규 앨범 골든디스크 대상 90년대 대중음악의 캐릭터다 이런 평가를 받은 박진영 선배님 이분 힌트 하나 주세요. 베디 그룹입니다. 디제이 DOC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는 뭐죠? DJ DOC 선배님? 응. DJ DOC 선배님이 정답이 아닐 것 같아. 왜요? 느낌이. 느낌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느낌이 좀 그렇잖아. 근거 없이. 룰라 선배님 아니. 코요태 선배님인가? 어 왜요? 이제. DJ DOC 선배님 한 번만 가봐요. 그래. 1번 DJ DOC 선배님. 미안해. 자 원래 4인조였다가 3인조로 개편한 그룹입니다. 어? 룰 뭐지? 코요태 선배님들은 원래 세 분이시지 않았나? 응. 쿨 선배님들도 세 분 아니에요? 쿨은 4명 아니야? 쿨 선배님 4명이라고? 아 3명이다. 뭔가 룰라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 그래도 가수여서 그 음악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아니, 어느 분야보다도 더 깜깜한 느낌이 드네요. 잘 몰라요. 너무 옛날이라. 우리 메인 작가가 90년대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90년대 여전히 살고 있어요. 제가 오히려 이 전에 노래들은 그래도 좀 더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렇게 90년대 음악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룰라 선배님 두 명 아니야? 아닌가? 두 명이라고요? 아닌가? 그 이상민 선배님이랑 여자 선배님 한 분 계시죠? 저 찍읍시다. 네. 4번 가자, 4번. 아, 룰라 선배님. 네. 100원. 100원? 어디요? 자, DJ DOC는 94년 11월 데뷔한 그룹이고요. 그리고 코요테는 98년 예, 12월입니다. 룰라가 94년 5월, 그리고 박진영 94년 9월 솔로 데뷔했고 7월 14일 데뷔는 쿨입니다. 와, 다 94년도 가수 선배님들만 모아두셨네요. 어차피 예. 못 맞췄을 텐데. 쿨 노래 아는 거 있나요? 애상. 야, 애상. 여름이다. 애상. 뭐요? 알잖아 나를 이토록 이거 아니에요? 사랑아 맞아요. 예 아로하. 자 그래요. 아무튼 좀 90년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네요. 대중문화가 그죠? 그죠? 근데 진짜 요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90년대는 또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90년대 노래가 좋은데 그래도 아는 노래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엄청 유명해요. 네, 들으면 다 알 거예요. 엄청 유명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외우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이빨 잃은 천사 누구죠? 날개 잃은 천사가 아니야. 나야. 이건 룰라죠. 날개 잃은 천사. 나야 나. 이빨 잃은 천사.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마보이 떵제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백에 보내드립니다. 아, 국내 대표 베이커리점 파리 바게땡과 뚜레 주땡의 자료를 통계로 국내 빵집 베스트셀러인 빵을 순위로 매겼습니다. 작년 2023년 판매량 순위 1등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빵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피자빵, 2번 단팥빵, 3번 소금빵, 4번 소보루빵, 5번 식빵. 2023년? 작년. 그래도 뭔가 저는 그래도 그나마 꾸준히 인기 많은 건 식빵이라 생각하거든요. 식빵, 왜냐면 멘빵. 제가 그 숙소 생활할 때
막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빵을 많이 구워 먹었었잖아요. 식빵을. 기억나시나요? 아주 초창기에. 그럴 때 항상 그 빵집에 가면 식빵이 일찍 안 가면 거의 맛없는 식빵들밖에 안 남아있었거든요. 그냥 맨 식빵. 식빵도 이제 그냥 하얀 식빵만 있는 게 아니라 호두 식빵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견과류 같은 거 박혀있는 것도 있고 호밀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금방 매진됐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네. 식빵인 것 같다. 네네.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예인 씨, 뭐 추리를 하는 멘트라도 한 다음에 힌트를 달라고 해야지 그냥 기본 옵션이야 힌트가? 아 지 언니가 한번 추리 해줬으니까. 아 둘은 한 몸이다? 네네네. 러브버그 같이. 그게 뭐야? 둘은 러브버그 사랑충이다. 아 러브버그. 네. 네. 자 힌트 같은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네. 지혜 씨가 또 드라마 퀸이니까. 소보로 이런 거 있지 않아? 제빵왕 김탁구밖에 생각 안 나는데. 제빵은 아닐 거죠? 네. 제빵은 만든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엄청 옛날 소보로가 같은데? 있었다. 어떤 드라마죠? 내용이 기억나시나? 내가 뭔가 지혜 씨 무슨 그 귀신 본 것처럼 내가 뭐 본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추리하지 마시고 진짜 기사를 내가 본 것 같고 기사에 사진이라도 뭔가 떠오른 것 같고 아니, 아까도 뭐 문제 푸는데 어? DJ 뭐, DOC 선배님 그냥 뭐가, 한번 가보자 뭐가 없건 내가 방금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풀지 마시고 아니 나 그 그림이 갑자기 기억나 밑에 소보루 어? 뭐라고요? 그 포스터에 소보루 이렇게 TVN 드라마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엄청 옛날 드라마인가 보다 비슷한 드라마가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드라마 제목으로는 단팥빵이 난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피자빵은 별론가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아니 왜 피자빵 왜 탄압당하죠? 그 왜 단팥빵 같냐면 그 팥빵. 이 팥빵이라는 게 네네. 의미가 깊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아 그런 게 있잖아. 그 남자 여자들끼리 내가 너의 뭐 단팥이 되어줄게. 어? 내가 너의 단팥이 되어줄게. 그런 데 가사가 있었나요? 어, 내가 나의 단팥이 되어줄게. 이런데 이런 예전에 그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 글기. 내가 너의 팥이 되어줄게. 너는 너는 빵에 내가 팥. 어? 네가 빵이면 내가 단팥이야? 어,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맞아 그거. 단팥 없는 찐빵. 맞아, 그 내가 저 얘기하려 했던 거예요. 이 얘기예요. 너 없는 세상은 단팥 없는 찐빵이야 뭐 이런 느낌. 맞아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지혜 씨 자꾸 헛것 보는 접신 추리하지 마시고. 네. 제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그 반장 선거 나갈 때 이제 뭐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반의 반장이 된다면 뭐 단팥 없는 찐빵이 아닌 뭐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아닌 뭐 그런 뭐 사람이 뭐 반장이 되겠습니다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애기 때 떨어졌겠네요. 저 붙었어요. 어 합격했어요. 네. 아 당선됐어요. 붙었다 해야 되나? 네 당선됐어요. 와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매년 했는 걸요. 어 그래요? 네. 몇 번이나 반장 해먹었어요? 반장 매번 해먹었어요. 어 1년 6년 내내? 1학년 땐 반장이라는 게 없었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매해 외모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렸을 땐 못생겼었어요. 어 나는 정말 실력으로 됐다? 네 그럼요. 어, 실력파, 이 말빨로 실력파 반장이다? 네네. 야 5선을 했다? 대단하네요. 독재였네요. 그럼요. 멋있다. 아, 단, 아, 그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2004년 드라마입니다. 2004년? 네 20년 전 드라마입니다. 20년 전에 저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뭐. 어 그래 우리 엄마가 써준 글귀야 저게. 어 그 글귀. 단팥 없는 찐빵 뭐 이런 말. 2번 한번 가보자. 2번 단팥빵. 단팥빵. 네. 소보루빵이 아니었구나. 추리는 형편없었는데 그냥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데 네. 더 대단한데. 네 어쨌든 그 왠지 단팥빵 하면은 옛날. 추억에 뭐 70년대, 80년대 그때 풍경 같이 느껴지잖아요. 빵집에서 데이트하고 소개팅하고 막 이랬던 미팅하고. 어 맞아 맞아 네. 드라마에서 봤어요. 그런 느낌인데도 여전히 파리 땡땡땡과 뚜레 땡땡의 자료 1위는
부동의 단팥빵이 와, 1위였어요. 진짜 의외다. 단팥빵이 1위인 거. 그러니까요. 저는 단팥빵을 사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저도 단팥빵을 사본 적은 없는데 먹어본 적은 또 많은 걸 보면 뭔가 제공되는 빵들이 단팥빵이 아닌가. 대량으로. 그런 대박. 것도 있고 그죠. 와, 저는 거의 연유식빵?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전 피자빵. 단체 주문해가지고 이제 어디 뭐 야유회나 어디 놀러 갔을 때 나눠주는 거면 꼭 단팥빵이거든요. 진짜 아직도 네. 단팥빵?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근데 또 저희 어머니도 빵집에 가서 맛있는 빵을 이렇게 사오실 때 보면 단팥빵이 꼭 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가장 맛있는 빵으로 인기는 많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파리 땡땡땡은 소보루 빵이었고 뚜레 땡땡은 소금빵이었습니다. 여기서 2위부터 좀 갈렸고 또 3위에 우유식빵도 있었고 피자빵도 3위였습니다. 예, 지금 배고프세요? 배 아프세요? 제가 굴젓을 잘못 먹어가지고 아 굴젓을 어제 완전 난리나게 아팠어요. 아 약간 체한 식중독이요? 체한 거예요? 식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어리굴젓 그래서 막 일단 밑으로 완전 쏟아내고 저희 알아야 하는 내용인가요? 그 막 그 이후부터는 네. 그냥 온 관절 온 몸에 살이 다 아픈 거예요.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네네. 식중독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방금 죽을 먹었는데도 위가 갑자기 확 조여요 이렇게. 아이고. 아직 지금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시네요. 정상적이지 않죠. 좀 온몸이 이상해. 왜 병문안 갈 때 사오는 종이 본인한테 그래서 저게 끌렸나? 본인이 들고 가세요 퇴근할 때. 아닙니다. 얼른 나으시고. 네. 어, 그럼 지금 죽만 드셔야겠네요. 죽 먹고 왔어요 방금. 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빵은 뭐예요 그러면 두 분은? 피자빵. 드라마 제목은 안 되지만 나는 피자빵 좋아한다. 피자빵. 이탈리아 사람들이 피자빵 보고 엄청 열받아하는 거 아시죠? 왜요? 피자가 그쪽은 피자가 유명하니까. 유명한 나라인데 이건 정말 근본 없는 미국식 어떤 짬뽕 빵이라고. 피자빵이 안 팔아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없을 거예요. 근데 피자빵이라는 거 자체가 웃기다. 왜냐면 빵에다 만든 게 피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피자 빵빵인 거죠. 피자가 이제 도우죠, 도우. 피자 빵빵인 거죠. 네. 빵을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죠.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피자 빵빵. 예. 죽을 먹어도 똑같구나라고 하십니다. 피자 빵 근데 진짜 맛있는데. 맞아요. 특유의 케첩 맛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예. 따뜻한 케첩. 그렇죠. 그 전자레인지 한번 살짝 돌려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 소세지 빵도 맛있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화가 난대요. 그럴 수 있을 그 것 같아요. 그 앞에서 그래서 더 먹게 되죠. 어, 맛있게. 맞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그렇게 화를 냈네요. 왜요? 이거는 커피가 아니다. 아, 약간 유럽 분들이. 아, 그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로 마셔야 되는 게 커피인데 어떻게 이렇게 묽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치면 김치를 네. 되게 묽게 해서 먹는 느낌 아닐까? 물김치? 아, 근데 물김치도 맛있네. 맛있어. 백김치도 맛있고. 네. 근데 요즘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드신대요, 많이. 그런가요? 네. 하긴 이거 이탈리아 여행 갔더니 또 있더라고요. 네. 네. 왜냐 관광객들이 많이 주문하고 이탈리아 뭐 로마 이런 데는 거대한 뭐 민속촌 같은 느낌이 또 돼서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5426님이 출제하셨고 조율베개를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1993년에 나온 김종서의 겨울비라는 노래 가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90년대 명곡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보셨어요? 약간 뭔가 김종서 씨의 거의 뭐 역대 최고 히트작이죠? 아 진짜요? 예. 또 90년대 노래가 나왔네요. 그렇죠? 뭐 메인 작가가 90년대 정체되어 있기도 하죠. 모든 또 우리나라 사회가 또 90년대에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
특히 라디오도 그죠? 90년대 감성으로 아직까지도 가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근데 그거 네. 그 감성의 매력으로 들어가잖아요. 어, 협조 부탁드리고. 네. 네. 두 분은 또 이제 최신이지만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게 90년대 정치 사회적으로. 뭐 불만이 약간 있으신가 봐요. 네? 뭐 화난 일들이 좀 있어요. 네. 자, 아무튼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무슨 빛 미소인지 맞춰주세요. 1번 무지갯빛 미소, 2번 하늘빛 미소, 3번 붉은빛 미소, 4번 회색빛 미소, 5번 잿빛 미소. 뭔가 회색빛 아니면 잿빛 아닐까? 나도 그런 것 같아. 어. 왜냐면 겨울비 내린 저 길 얼마나 추워. 어. 여기에 갑자기 무지갯빛? 그 무지갠 진짜 아니다. 하늘빛도 진짜 아닌 것 같고. 비 왔는데 하늘빛이 왜 보이냐.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잿빛 얼굴이라는 말이 나온 거가 있으면 뭔가 잿빛 미소. 아, 그러니까 겨울비라는 것 자체가 감성이 좀 슬픈 느낌이기 때문에 곡조도 좀 슬프고 그래서 미소인데 뭔가 밝거나 파스텔 톤일 리는 없다. 회색빛 아니면 잿빛이다. 네, 붉은빛은 좀 무섭잖아요. 붉은빛 미소는 좀 그쵸, 만화 같죠. 용 같네요. 용. 용이 화내는 느낌. 힌트 혹시 감성적으로. 예은씨 오늘 불 좀 먹고 칼랐으니까 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스튜디오에 이 색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점만 보지 마시고 회색 제가 그렇게 쉽게 내겠어요? 회색 난 무지갠 진짜 아니다. 하늘색도 없잖아. 파랑은 있는데 제 모자는 무슨 색이죠? 파란색 이거는 아 하늘색이네. 이걸 하늘색이라고 안 하면 대체 뭐가 하늘색일까요? 그러게요. 네. 파란색 제 회색빛 같아. 회색빛 그래 회색빛 가보자. 회색빛? 네. 4번 회색빛. 와 우리 불쌍해서 뭔가 그냥 해주신 맞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예, 이거는 추리가 확실했어요. 지혜씨가. 그렇죠. 이게 너무 슬픈 감성인데 무지갯빛, 하늘빛은 될 리가 없고 맞아. 붉은빛은 붉은빛 미소라는 게 세상에 존재할지 모르겠네요. 피 흘리나 이렇게? 피. 붉은빛인데 미소예요. 이상하죠? 그죠. 역시 에이스. 아 스스로? 오 알겠습니다. 맞아 에이스 에이스. 네네네. 아 카르밀라는 붉은빛 미소인가요? 네. 그쵸 카르밀라는 붉은빛 미소. 아 그러네 아, 있네 붉은빛 미소가. 피 미소 줄 때 피 묻어. 누가 내 물건에 손대? 하고 손. 그 대사 아니었나? 물어버리고. 네. 아 카르밀라가 흡혈귀예요? 뱀파이어예요? 네. 아 그래요? 아, 몰랐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뱀파이어들이 나오는 그 원작을 몰라가지고. 네, 이 카르밀라가 그거 있잖아요. 흡혈 남자 흡혈기 드라큘라. 드라큘라 보다 더 먼저 실제로 아. 이 책이 먼저 나온 거래. 이 흡혈이라는 아. 어떤 존재에 대한 뱀파이어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진짜 붉은빛 미소 카르밀라 있었네요. 자, 그러면 3,200원이 적립됐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 책 내용이랑 똑같아? 어, 많이 바뀌었어요. 책은 더 무서워? 아니, 나는 책을 안 읽어봤거든, 사실. 근데 많이 바뀌었대. 그러면 그 뱀파이어들이 보통 드라큘라나 뭐 이런 뱀파이어들은 보통 여자를 노리잖아. 네. 그럼 이건 반대로 남자들을 노리나요? 어... 아니요. 공평하게 노리나요? 어... 보세요, 보세요. 네. 보세요. 아니, 뱀파이어... 봐야 돼, 봐야 돼. 이거 여자들 얘기예요, 오빠. 아, 네. 거의 등장 인물들이 여자 중심이구나. 네. 보고 출국하라고? 언제 가세요? 다음 주 수요일. 오빠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오빠 안녕. 마지막인가? 그럴 것 같은데. 네. 다음 주는 어, 말하면 안 돼. 다음 주 언젠지 아직. 어? 말해도 돼요? 아니, 그냥 얘기하지. 파리 정착기원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스페셜 DJ들이 마음에 드시나 보다.
슬슬 DJ가 들어온데. 퀴즈 기간이야. 어, 지금 그 아, 근데 진짜 나 퀴즈 그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나 첫 번째는 완전 누군지 알거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너 알겠어? 난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없어드릴게요. 광고 듣고 싶습니다. 뭐야? 얼마 있어요? 진짜? 뭐가? 이제 다 막 넘어갑시다. 네, 잊지 마시고. 잠시만요. 너무 좋아. 너무 편인데. 네. 자,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오늘 두 분이 3,200원을 각각 적립하셨고요. 오늘은 좀 90년대 노래들이 약간 어려웠던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하지만 그래도 감성적으로. 네, 감성은 좋아요. 또 수십 년을 관통하기 때문에 회색빛 잘 맞히셨습니다. 네. 자, 그럼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끝곡은 쿨 애상이고요. 소등합니다. 영 꿈꾸세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빨 빠진 소리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빠 잘 다녀와요. 네, 그래. 어, 재밌겠다. 맛있는 거 많이라도 먹고 와요, 오빠. 그건 걱정 마. 여기서 또 더 커져서 오는 거 아니겠지? 더 커져 와도 돼. 빼면 되잖아. 그치. 살이 뭐 찌고 빼라고 있는 게 살인데. 앉아 계세요, 오빠. 빼드릴게요. 빼드릴게요. 안 빠져. 예인님 서 있는데 내가 앉아 있으면 욕 먹지 않겠어? 오, 야, 무섭다. 이거 어떻게 들어? 어떻게 찍을 거야? 우리 파리 올림픽 기원. 아. 올림픽 뭘 기원해? 승리의 기원. 우리도 이거 성화 봉송. 그래 그래. 어떻게 잡아? 이렇게 잡아? 어떻게 잡아? 성화 봉. 그냥 이렇게 잡아. 하나 둘셋 하나 더 찍을게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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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중간에 좀 먹게 하겠다 너네가. 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살이 빠졌어? 풀매를 했네. 이신은 누워있고 일어날 안녕. 생각을 안 한다? 이거 뭐예요? 아, 선물 들어왔어. 언니 안녕. 고생 많아.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해져 있겠구나. 네, 그러게요. 아이고. 다녀와서 돼요,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왔어요? 오늘 뭐 하다 왔어요? 안녕하세요.